오늘은 산책하기 좋은 숲 보성 녹차밭 대한다원을 지인들과 함께 왔습니다. 네, 입구에 들어서자마자요. 아주 계곡 소리 너무나 좋고요. 편백나무 숲 기가 막힙니다. 아, 멋진 분수대가 아주 끝내줍니다. 오, 꼭 오시면 또 화장실 들리셔야 되겠죠. 오늘 차 만들기 체험장입니다. 네, 이제 녹차밭으로 바로 쭉 올라갑니다. 이곳 오셨으면요, 녹차 아이스크림은 기본으로 먹고 가야 됩니다. 아, 저희들은 오늘 A코스까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처음요 올라가는 길은 아이고 계단으로 돼가지고 보통 또 고행길 아니겠습니다. 이거 아 이것도 또 MBC 드라마 촬영 장소였답니다. 여기에 묘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? 아, 푸르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아, 여기 또 무슨 버섯이 또 나 있습니다. 무슨 버섯일까요? 우리 이랭가 또 꼬셔서 정상까지는 또 올라가 봐야죠. 네, 전망대가 바다 전망대가 하는데요. 그래도 씩씩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상당히 좀 가파른 길이지만 불만 없이 지금 잘 올라갑니다. 전망대까지 가는 길은요 약간 경사길이지만 그래도 올라가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와, 계단이 여기 뭐 내일도 깔려있네요. 와, 바다 전망대 드디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아야,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시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올라오셨으면 또 내려가야 되겠죠. 와, 이제 멋진 편백숲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. 내려간 길은요 편백숲이라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. 아, 이를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. 아, 또 녹차 바다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. 정말 가볍게요 편안하게 나와서 걸을 수 있는 길 보성 녹차바 또 한번 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또 멋진 곳이 있습니다.
내려온 길도 만만치 않게 아주 멋집니다. 계곡물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야, 멋진 정자가. 이곳에 오셔가지고도요, 무슨 소원을 많이 이렇게 빚었을까? 좌측에는 화장실 들렸다가요, 대나무 숲으로 들다 가신 것이 너무나 좋아요.